부장님, 저 이번에 새로 입사할 친구도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기획 홍보부에 입사한 박준석, 오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기획부 부장은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인턴분들 위해서 저희가 명함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저희 기획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번에 준비하는 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오타도 많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랑 너무 내용 다른데 확인 안 하셨어요? 두 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수정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좀 있으면 하는데 일단 다시 수정해 오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5분 뒤에 회의 시작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부장님, 이번 SDGs 홍보 관련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기획안입니다. 네. 이번 스케치북 챌린지 기획안입니다. 네. 두 분, 코이카 핵심 가치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늘려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피스, 피플, 플래닛, 그리고 번영입니다. 번영입니다. 네, 지금 철자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엉망이고 다시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회의 중에는 전화를 차라리 꺼두세요. 네.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너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내용도 완전 부실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 곤란해지는 거라고. 네. 너네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 네, 시청하겠습니다. 다시 회의 날짜 잡을 테니까 시간 이런 식으로 쓰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다시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잠깐 체크했는데도 그렇게 오타 많았는데 지금 핵심 가치를 틀리시면 어떡해요 두 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남아서 이거 마저 마무리하고 가실게요. 알겠죠? 네. 네. 두 분 약속 있으시면 취소하시고 제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네. 네. 네, 그거는 그럼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포피하고 그 홍보 브루시아 만드는 방법 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어 오세요. 알겠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응. 얼마 남았어요? 한 2시간? 아, 저도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이카 홍보 브로슈어 제작 관련 발표를 맡게 된 박준성, 오유진입니다. 저희가 미리 보내드린 PPT 자료와 인스타 비공개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s 이행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공재로서 개발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국내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과 함께
다각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협력의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합니다. 코이카의 미션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입니다. 코이카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4P의 경영 방침은 윤리 경영, 인권 존중, 고객 참여, 국민 안전이며 코이카가 개발 협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가치는 사람, 평화, 번영 그리고 환경입니다. 다음은 코이카의 4대 전략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DGs 5, 성평등, 12, 기후 환경, 16, 평화 정의 제도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귀국 인재 일자리 진출, 그리고 창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을 선도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번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SDGs를 알리는 위코, 위코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는 코이카에서 위코에게 준 특별 미션인 SDGs 알리기를 통해 17번까지의 목표를 다시 유념하고 또 다양한 이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이 이 인스타 홍보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SDGs 스케치북 챌린지입니다. SDGs를 통해 스케치북으로 세상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이카에서 주최하는 챌린지로 SDGs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깔끔하게 잘 했네요. 오탈자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그때 왜 그랬어요? 정말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잘해와서 만족스럽습니다. 곤란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정직원 됐어. 나 정직원 됐어.